아버님 이렇게 격파 잘하시고 막 옆차기 돌려차기 잘하시면 우리 아버님들께서 큰 소리 못 내실 것 같아요. 어림없습니다. 어딜 감히. 아까 이정숙 할머니 보니까 네. 유현석 씨보다 목소리가 더 커요. 정말요? 정말요? 두 분이서 네. 그 큰 목소리로 상황극 한번 해요. 상황극 좋아요. 상황극 좋아요. 아니 아니 정숙이하고는 안 해. 아 지금 들어갔어. 들어갔어. 연기하셔야 돼요. 아, 연하 남편. 정숙이. 그리고 내가 널 데리고 왔잖아. 무슨 소리야! 무슨 소리야! 박초! 박초! 이! 타! 나! 마! 아! 아! 미안해! 저는 이런 목청 목소리로 우리 유현상 씨가 밀리는 거 처음 봐요. 그러니까. 근데 건강해, 건강해지셔서 남편분께서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물론 좋아하시겠죠. 네. 근데 지금은 멀 하늘나라를 향해서 떠나갔습니다. 지금 사실 그 하늘에서도 우리 아버님께서도 굉장히 흐뭇하게 좀 바라보실 텐데 지금 하늘에서 보고 있을 우리 아버님께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. 여보, 어디 가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안방에 쭈그리고 앉아서 안방 마님이라는 별명을 들어가면서 있었는데 기합을 지르면 이 속에 있는 한이 다 풍어져 나오고 격파를 하면은 성취감이 들어오고 이렇게 모두 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편히 누워서 잠드십시오. 우리 아버님이 하늘에서 들으시라고 시원하게 기 한번 좀 하늘나라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죠. 앞으로의 목표가 어떤 게 있나요? 2014년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있는데 네. 우리가 이 멋진 시범을 아시안게임에 나가서 저희가 지칩니다! 춘천 마라톤 40승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!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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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드디어 4시간을 돌파하게 됩니다. 작은 얼굴 금단비가에서 백화점 상품권을, 입시 전문 CNC 미술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, 현대 종합상주에서 백화점 상품권을, 디디치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, 웰킴 두피 탈모센터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.